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발령이 나서 학교를 옮겨야 할때 노트북 백업 및 개인정보 삭제에 대해 보겠습니다. 원래 예정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으나 발령이 나는 시기여서 노트북과 탭 반납을 위해 백업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자료 백업입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원드라이브를 통해 자료를 정리하였다면 따로 백업을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쌤들께서 바탕화면에 자료를 저장합니다. 한땀한땀 복사하지 마시고 편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컴퓨터를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내 PC를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바탕화면 오른쪽 마우스 복사 그리고 USB를 연결해 두었는데요. USB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쉽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그 밖에 다운로드, 동영상, 문서, 사진, 음악 폴더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증서 백업입니다. 백업을 받지 못하면 새로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번거롭고 시간이 걸립니다. 경로는 C 드라이브, GPKI 폴더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C 드라이브, GPKI 두 번째 서티피케이트 들어가시면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있는데 클래스 2에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는 서티피케이트 폴더 아래에 클래스 1, 클래스 2로 구성되어 있는데 클래스 1에는 학교 인증서가 저장이 되고 클래스 2에는 개인 인증서가 저장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교육청 메신저 백업입니다. 상단 메뉴에 더보기, 백업하기입니다. 저장하실 폴더는 변경 가능하지만 파일 이름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원은 새로운 학교에서 메신저에 로그인 한후 더보기, 복원하기를 선택한 후 백업받은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신저 백업과 복원을 하시면 학교를 옮겨도 모든 메시지 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청 메신저 사용 방법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즐겨찾기 백업입니다. 크롬과 엣지의 즐겨찾기는 동기화가 되어 있다면 새로 받은 노트북에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니 따로 백업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전 즐겨찾기 경로를 말씀드리면 C 드라이브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사용자, 자, 그리고 본인의 사용자 이름 내리시면 즐겨찾기에 예전에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했던 즐겨찾기가 들어 있습니다. 폰트 백업입니다. 폰트를 따로 저장하신 분이라면 폰트도 백업 받아야 합니다. 따로 저장하지 않은 분이라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어판, 모양 및 개인 설정, 글꼴. 컨트롤 A를 눌러 모두 선택 후 USB에 백업 받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A는 모두 선택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설치 프로그램 백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백업이 되지 않고 새로 설치해야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삭제입니다. 모든 백업을 하셨다면 노트북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 PC 초기화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지보수 업체가 포맷을 하지만 클릭 몇 번만 하면 초기화가 되니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 초기화를 권장드립니다. 시작,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복구, 이 PC 초기화, 내 파일 유지와 모든 항목 제거가 있는데요. 모든 항목 제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령 등으로 인해 학교를 옮길 경우 노트북 백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적응이 편하지는 않지만 뉴페이스가 민주적이고 배려한 분위기이길 기원 드립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